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여기 사람의 눈과 뇌를 속이는 그림 그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작품에 속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친구의 뇌를 속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게임이나 만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나 인물들을 실제로 본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죠. 에이, 아무리 유튜브지만 뻥이 너무 센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냐고요? 야, 뭐야, 4월 1일 언제 지나... 아니요, 진짜로 가능합니다. 적어도 창의력을 펼치기 위한 첫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게임 어몽어스의 캐릭터가 현실이 되어 제 책상 위에 나타나 뾰족한 혀로 제 손을 찌르는 모습을 그려볼 건데요. 그저 평면에 색연필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죠? 저도 이해하는데요. 저 믿고 한번 따라... 우선 원통 모양의 물건을 이용해서 캐릭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구도를 잡아주겠습니다. 우리는 원근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놀라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종이를 약간 비스듬하게 바라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죠? 쉽게 말해서 가까운 물체는 크게 보이고 먼 물체는 작게 보이는 것이 원근법이라는 건데 그걸 역이용해서 사람의 뇌를 속이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과제라는 말이죠. 원근법과 트리가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뜨는 행성의 그림 입체 그림 그리기 강의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통 모양의 연필깎이를 사용해서 구도를 잡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물건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 좋은데 원통 모양의 물체여야지 되겠죠. 무시무시한 임포스터의 치아와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셨다면 이제 색연필로 채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색연필로 테두리를 먼저 잡아주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생각해서 빛이 나는 부분을 남겨두고 색을 칠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그림에서 밝아야 할 부분만 남기고 색으로 모두 칠해달라는 건데 만약 어디가 밝은 부분인지 상상력으로는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반들반들한 물체를 보고 참고하여 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 속의 그림을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 것이 감이 안 잡힐 때는 무작정 따라 그리는 것만으로도 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 전체를 색으로 칠해보는데 조금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뿅! 색을 어느 정도 칠했다면 이제 검은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면 됩니다. 캐릭터 앞쪽의 글라스 부분은 일단 모양만 잡아주고 임포스터의 무시무시한 치아에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다시 뿅! 이 작품은 사람의 손을 뚫어버리는 어몽어스 캐릭터의 무시무시함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귀여움보다는 무서움을 살리면서 그려줬습니다. 저 행성이는 강심장인데다가 웬만한 것에는 겁도 내지 않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뇌를 속이는 그림 따위는 무섭지가 않지만 완성이 된 어몽이의 모습은 아마 굉장히 무서울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어몽이 몸의 어두운 부분도 마저 명암을 넣어줍니다. 뿅! 임포스터의 무서운 무기인 뾰족한 혀는 아직은 그리지 않은 채로 입 안쪽을 약간의 보라색을 섞어서 표현해주었습니다. 제 손이 반사되는 걸 살구색으로 표현해 사실감을 살려주면서 이 녀석의 글라스도 한번 표현해줬습니다. 이때도 역시 먼저 색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검은색으로 명함을 넣어주는 순서로 합니다. 뿅. 유성 색연필을 쓴다면 흰색으로 색연필을 다듬어주면 훨씬 매끄럽고 사실적인 그림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려놓은 색 위에 흰 색연필로 덧칠해서 더 부드럽고 밀도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손의 위치를 미리 한번 잡아보고 이 녀석의 무섭고 길쭉한 혀를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이 녀석이 실제로 종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림자를 표현해줬습니다. 그림자 그릴 때 휴지나 천 같은 걸로 문질러주면 더욱 사실적인 그림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림과 제 손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손 한가운데 그림과 이어지도록 사인펜으로 점을 찍고 이어줬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데 이 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자도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바닥의 말이죠. 원근법을 이용해 사람의 뇌를 속이는 이 작업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입체로 보이게 하기 위해 몇 번이고 위치와 구도를 맞춰봐야 하는 작업이죠. 여러 번 맞춰보셨다면 실제처럼 다듬은 후에 흰색 젤리펜으로 빛이 나는 부분도 표현하면 더욱 사실적으로 그림과 현실을 이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사실감을 살려주기 위해 손과의 연결 부분은 빨간 사인펜으로 살짝만 칠해줍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주기만 하면 가족, 친구, 우리 집 강아지까지도 깜짝 놀라게 만들어줄 어몽어스 임포스터의 무시무시한 혀가 내 손을 관통하는 모습의 트리가트 그리기 완성입니다. 악! 내 손! 임포스터는 너무...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평면을 그린 그림도 이렇게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녀석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영상을 보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안 되면 어쩔 거냐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행성이 채널의 다른 영상도 보셔야겠습니다. 장난처럼 들리셨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트리가트를 이해하고 그리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셨을 겁니다. 뭐 부족한 저의 그저 허무맹랑한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그림과 창의력을 장난감처럼 재밌게 가지고 노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